요즘 여의도에는 18원 후원금과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지난해에 이 탄핵안 가결을 그 탄핵안을 이제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쏟아졌던 게 문자 폭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진다고 해요. 근데 일단 뭐 18원 후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의원실에 세금 계산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팁으로 알려주는 전직 의원이 있습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인데 18원 기부하신 분들은 환불을 요청해라. 그게 더 번거롭다. 이제 세금 계산서보다 더 번거롭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정비서분들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러니까 뭐 철회는 멈춰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는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18원이 넘는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일도 네. 많아지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론 저번에 이제 시작할 때 그 표창원 의원이 그 공개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일단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상대방 의원에 대한 얘기가 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18원 후원금이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정도 수를 넘어서 18이라는 것 자체가 욕설이잖아요. 조롱의 의미고 예. 거기다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 환불해달라 이게 의원실 업무 자체를 마비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저한테 또 18원 저는 보낼 일 없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뭐 김광진 의원처럼 뭐 환불을 요청해서 더 번거롭다라고 하면서 과거 그래도 의원이셨던 분이 다른 의원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 이거는 정말 좀 없어져야 될 행태가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연말하고 상황이 다른 게 전에는 좀 여권의 의원들 대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문건 공개, 지금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문건 공개가 된 후에 예.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적인 문제죠. 그게 그 탄핵 정국에 있어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그 고립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친문 쪽이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친문 쪽이 지금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분들이 전체 지형에 비해서 많은 화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도 그 전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야권 전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우리일 수도 있지만 친문 세력들은 친문 이외에는 다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계속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다가 뭐 어젠가 다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의 개념이 그 안에서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다수를 확보하면서 결국 대표성을 세워야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포기하고 당내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그 친위대라고 하는 이 온라인상의 친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겠다. 이게 패권주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거고 네. 그것이 대선 때까지 갔을 때 과연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증거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친문 쪽에서 이 옹호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그 온라인 그 당원들로 10만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진짜 열성적인 분들이에요.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뭐 친박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대선이 어떤 대선입니까?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국력을 모아서 그 내후 외환을 극복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정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개헌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폭력적인 방향으로 그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네. 면에서는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퇴행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원 이 이른바 그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분들은 조금 전에 뭐 10만 그때 온라인 당원 지난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혁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갔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열성적인 분들은 대략 한 18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야말로 문재인만 진리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빼고는 다 진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뺄셈의 정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 공격 계속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해 그 국민의당이 탈당해서 국민의당 창당하는 과정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계속 공격했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요.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계속 공격했어요. 자,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좀 혁신 좀 해보겠다고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나오니까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도 또 계속 공격을 해요. 자, 모든 세력들, 모든 대권주자들을 다 공격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공격 안 하는 줄 아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격해요.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무능력했다. 네. 이거 얘기를 해요. 예. 또 최근에 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이명박. 이명박 그 아류다. 뭐 결국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세력들에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내에 있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개헌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래서 김부겸 의원도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 이러면 남는 건 누군가요? 문재인 전 대표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18만 명 가량의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당 지지자들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남겠죠. 예. 대권 이래갖고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저는 뭐 그냥 조망하는 평론가적 관점이니까 네. 힘의 충돌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문 전 대표가 친문 패권주의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또 이 친문 패권주의 세력의 편승에 있는 지지자들은 또 역공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의 균형이 계속되어 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나머지는 또 다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뭐 미디어들도 그렇고 여기서 힘의 충돌이 계속 벌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상은 이 박사님 말씀처럼 동의하는 게 네. 문 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해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표가 동지들이여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중하자. 지상과제는 정권 교체이지 우리끼리 네.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호소를 했어요. 그 호소가 먹히는지 아닌지 며칠 더 지켜보면 예. 그 흐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친문과 반문이 약간 충돌하는 분위기고 이 시점에서 좀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원래는 이제 뭐 야권에서의 맹주로 꼽혔었는데 뭐 거의 2강으로 올랐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조차 밀려서 이분이 어디 계시나 했는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ES라고 하죠. 매년 여기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안 전 대표가. 여기 참석을 해서 지금 뭔가 시연을 해보는 이런 사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지금 뭘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경제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가시던 거고 네. 안철수 이 전 대표는 대권 주자지만 또 국민의당 전 대표지만 정치인이지만 IT CEO 출신이시니까 이건 원래 하던 연례 행사고 이 계속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컨텐츠 중에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우월한 건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창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이제 뒤늦게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미래 비전을 중시하고 청년 세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안 전 대표의 강점인데 네. 그게 지금 뭐 정치판이 워낙 혼돈스러워지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좀 뭐랄까요 자신의 좀 고유한 강점이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사진도 아니 이 엄중한 시국에 왜 라스베가스에 가서 지금 갬블링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해마다 가던 연례 행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북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